자,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 클라스입니다. 네, 국정조사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해요? 하죠. 해요? 하긴 해요? 예, 하는데. 네, 하는데. 아,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딜레마에 빠져있어요. 뭐예요? 어떤 딜레마에 빠졌냐면. 아, 그거 좀 봅시다. 아. 우선 국정조사에 국민 타수가 원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국정, 예. 국정조사 당연히. 뭐 여론조사인 게 다. 아니, 이런 거 하라고 국정조사 맞는 거예요. 아. 헌법하고 우리 이거 국회법에. 자, 네. 국민도 원하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여권 안에서도 이 국정조사를 피할 수 없다. 내후년 선거 있는데 이거 계속 가버리면은 모든 우리 책임으로 온다. 이번 기회에 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도 있고 거기다 더더욱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유가족들이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진실을 밝히자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못해? 그러면은 이거는 앞으로 할 말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하면 좋겠는데 중요한 거는 용산에서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윤석열 얘기했잖아요. 그 경찰 수사 다 반대. 아, 그럼요. 이미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정조사가 돼서 대통령실에서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이 국민들 앞에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행안부실에 관계자들 나와 하지고 야당에서 물어보면 무슨 말하죠? 지금 몰랐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알았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입을 닫고 있어야 돼요. 경찰청은요 또 용산 다 이런 식이다 보니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딱 아이디어를 냈어요. 뭐예요? 자, 이번 기회에 그러면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번 기회에 예산안을 통과시키는데 잘 협조해 주면은 우리가 국정조사에 응하는 것처럼 하면서 국정조사 협상을 할 때 아, 이거 범위가 너무 넓다. 정의 채택 않는다. 막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일석이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제 드디어 주호영 원내대표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한테 제의를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그 박홍원 의원이 일단 한번 일부 전진된 거니까 진화된 거니까 한번 보겠다 해가지고 오늘 이따 9시에 조금 이따 9시에 국민의힘이 내 안이 어떠냐 국민의힘에서 이런 안을 만들어냈고 민주당에서도 저런 안을 만들어냈으니까 네. 우리가 민주당의 안을 받아주는 데는 어떻습니까? 예, 예. 다시 한번 더 물어봐요. 이따 9시 결론 납니다. 9시 회의를 합니다. 근데 박홍원 의원이 넘어간 것 같은데? 아니 그러진 않습니다. 아니 그 보도 나오는 거 보니까 보도 나온 거 보니까는 그 예산안 그 통과시킨 다음에 국정조사 하겠다 이렇게 또 박홍근 원내대표 잘 넘어가거든. 네, 넘어가는데 국민의힘에서 받아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아니야 예산안 통과시킨 다음에 국정조사 하겠다. 시간을 자꾸만 끌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시간 끌기 박홍근 원내대표 또 넘어가는 것 같아. 박홍근 원내대표 법사위원장도 저 김도비한테 넘기고 말이죠. 시대전환 조정원하고 지금 법사위가 넘어가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하잖아 지금. 특검도 못하고. 법사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는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 알고 있었다니까 민주당 의원들 알고 있죠 당연히 윤호중부터 해서 근데 네. 넘겼잖아 네. 이 고생이잖아 지금 하여튼 불안한데 불안하죠 사실 불안한데 예. 이제 9시에 국민의힘에서 아마 의총을 열어서 네.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 막 역자연한 거 방금 역자연이거든요 당초에는 24일날 밀어붙인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쪽에서 쉽게 말하면은 국정조사를 할 때 네. 만약에 여야가 합의를 통과시켜주면은 국정조사 하면은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네. 준비하는 기간 안에 예산을 처리하자. 그래. 그러니까 그걸 그 정도만 하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과연 국민의힘에서 결국은 하는 거거든요. 여야가 합의했는데 또 뒤에 와가지고 아, 나 합의한 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이게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갈 경우에는 국민의힘한테 일단 공을 넘긴 거예요. 아니 나는 일단 그냥 지금 민주당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소득당 정의당도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네. 정의당의 그 이정미 대표인가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3당 해서 그냥 가고 국민의힘 들어오거나 말거나 만약에 국민의힘이 들어오게 되면은 또 국정조사 범위 해갖고 복잡하다고요. 이건 빼자 저건 빼자 대통령실은 빼자.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려면 말어. 어제 유가족들께서 또 기자회까지 했으니까 국민 여론은 완전 돌아섰거든요. 네.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건데 뭐 협상을 하자 또 김진표 의장 합의해라. 지금 국민의 분노가 어떤 것이고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 만약에 국정조사를 예. 좀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네. 사실 여당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여당에 동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뭐 그 계획서 보니까 국정조사 범위가 너무 높다. 또 정의세대 이건 안 된다. 무슨 청문회 합니까? 하지 말자. 기간 두 달? 무슨 두 달이니까 한 달 만에 끝내자. 이렇게 가버리면은 잘 못하는 거예요. 국정조사 그냥 정쟁으로 흘러왔고 국정조사 하면서 뭐 이재명 얘기하고 문재인 얘기하고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 늦차 그럴까 분명히. 네. 네. 그렇게 하면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여야 합의가 안 돼가지고 무산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이
이번엔 좀 끌려가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국정조사라도 좀 해라. 국회. 그 어제 그분들이 유족들이 그렇게 절규하고 원통했을 때 그 정치권 책임이 큰 거예요, 실제로. 네, 어제 저도 그 유족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네. 하나 이제 궁금한 게 네. 어제 유족들끼리도 자기들끼리도 문신을 못했어요. 공간을 안 만들어주니까. 공간 아니 명단부터가 없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명단은 있는데 행안부 이상민 장관이 명단이 없다 그랬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네, 네. 저는 그것도 그런 다음에 이상했어요. 아니 명단을 보통 하게 되면은 사망자 다 쳐가지고 다 밝혀졌잖아요. 그 명단을 취합해야 되고 누가 갖고 있습니까? 네. 정부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행안부에 그 명단이 없다 그래요. 그 참 희한하네 대한민국이. 그럼 명단 누가 갖고 있어요 그거를? 그런데 보니까 이미 행안부 갖고 있었어요. 또 이상민 장관이 거짓말한 거예요. 또 거짓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없으니까 슬슬 넘어가라 그랬는데 이제는 명단이 있는 걸 확인됐다고 얘기하면 그 명단을 가지고 유족들이 뭉쳐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아마 이제 목소리를 낼 겁니다. 그동안에 정부가 은폐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실패한 겁니다. 이분들이 무슨 죄인처럼 몰아갔잖아. 그래갖고 아무런 지원도 없이 비밀 공작하듯이 유족들을 만났다는 거야. 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피해자인데 어? 마치 무슨 명단 공개해서 자기 내 자식이 이렇게 압사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뭐 죄인이 되느냐. 이분들이 어제 다 오열하잖아. 한 사람이 뭐 자기 얘기 편지 얘기하고 그러면 뒤에서 다 오열해. 네. 아버지 어머니가. 그 장면을 보면서 볼 수가 없더라고 진짜. 당연하죠. 그럼 자식 가진 부모들은 인간이면 이거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진정 있는 사과를 하라 그러잖아 공개적으로 네. 대통령한테 안 하잖아 매일 조문만 갔는데 거기 뭐야 영종도 없고 사진도 없는데 그냥 가서 매일 조문하고 말이야 누구 네. 지시해서 그런 건지 하여튼 간에 네. 자기가 원해서 그런 건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네.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간에 이렇게 사람들을 거기서 분명히 그러잖아요 정부의 간접살인이라 그랬어요 네. 그 우리가 처음에 요한의 뉴스 코멘트에서 이건 간접살인이다 그랬는데 이 얘기는 한번 또. 요 관련돼서. 네, 저기 저 우리 장현주 변호사님하고. 네, 보수 언론에서도 이 얘기를 어떻게 하고 나면 좀 볼까요? 보수 네. 언론에서도 국민일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설에서 썼습니다. 네. 수사를 뛰어넘는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것이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헌법에 담은 이유다. 국회는 국정조사 실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차분하게 네.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대통령 지지율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의 거취에 악영향을 줄 것이므로 무조건 막아야 한다. 이런 여권 내부의 강경론은 곤란하다. 보수 언론까지도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에서 과연 오늘 9시에 끝까지 우리는 국정조사 반대한다 그렇게 나올까 저런 건 쉽지 않아 보인다.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국정조사를 얘들이 100%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네, 국정조사 네. 범위와 내용 언제 할 것이고 기간이 어떤 것이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민주당이 재협상해라 이렇게. 이게 박홍근 원내대표가 제대로 좀 협상해서 하게 된다 그러면은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은. 그럼요. 네. 민주당 진짜 그나마 남은 국회의 권한을 이거 만약 실패해버리면은 이걸 박홍근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할 문제예요. 이거는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고 유족들도 원하고 있는데 국정조사를 그냥 흐리멍텅하게 해버리고 예산까지도 그냥 얼룩덩 줘버린다. 그거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거죠. 저는 그렇지는 않으라고 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자리 걸고 협상하십시오. 네. 네. 자 주제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이 교사 노조를 교사 정치 시민권 요구를 하죠? 간단하게 네. 알아볼까요, 네. 박사님? 네. 네 이것도 어떤 얘기냐면은. 교사 정치 시민권 회복 입법 촉구를 위한 5만교사 서명운동. 예, 예, 이게 지난 21일 날, 월요일 날. 예. 교원단체하고 교육시민단체 등이 합동으로 네. 5만교사 선언식을 가졌습니다. 오, 그래요? 네. 교사 정치 시민권 회복 입법 촉구를 위한 5만교사 선언식. 네. 화면에 네. 나오고 있죠? 네. 이게 처음입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교사들이 5만 명이 나와서 목소리 내가 처음이에요. 교사들에게도 정치적인 시민권 달라. 교수들처럼. 달라. 교수들이 있어요? 아, 교수들은, 있잖아. 교수들은 뭐 정당에 가입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권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 얘기는 무리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학교 안에서는 정치적인 지켜야 됩니다. 그죠? 초등학생, 중학생들이니까. 학교 밖에서는 정치적인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또, 근무 시간 내에서는 정치 중립을 지켜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근무 시간 이후에는 정치적인 자유를 달라. 우리도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21일 날 5만 명의 이 서명을 담은 명단을 발표를 하면서 네. 선언식을 했는데 언론에는 보도가 안 됐어요. 보도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의 언론들이 보도가 안 됐다. 잘 안 하지. 네, 일부 언론은 보도가 됐습니다만 대부분의 언론을 그냥 너무 가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서울의 소리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데 네.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 지금 학생들한테도 19세까지는 투표권이 있지, 네. 선거권, 피선거권이 네. 있습니다. 네. 또 16살이면 정당에도 가입할 수 있어요. 네. 학생이 만약에 선생님, 저는 정당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 정당 어떤 정당 고민할까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교사가 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립이야 몰라? 이게 정답입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또 하나, 교사들도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정치적인 중립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집에 가면은 시민이에요. 후원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 이름으로 어느 네. 선생님이 아니라 네, 네, 네. 또 지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또 선생님이 정치적인 글을 보고 난 다음에 좋아요 이거 눌렀다고 검찰에 기소까지 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네. ILO의 전문이라든지 또는 EI 국제교난제 총연맹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아태 총회에서도 한국 정부가 이거는 차단해라. 그러니까 정치 자유를 풀어라. 막는 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국회에서도 이 법이 논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1대 국회에서 논의를 해달라. 특히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 때 약속을 했다. 네. 그거를 이번에 풀어달라. 총선 전에는 꼭 풀어달라. 네, 그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뭐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네요. 근데 저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있습니까, 박사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이런 거죠. 하지 말라는 얘기죠. 정파적 경향성을 띠는 것은 교단에서 하는 거예요. 네,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거는 주의해야겠죠. 네, 네. 뭐 민주당 지지라든가. 그래, 개인이 정치인 자유 중립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아니, 민주당 지지라든가 국민의힘 지지 뭐 이렇게를 교단에서 학생들 네. 앞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건 좀 문제 소지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아니, 교수들은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러나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그러나 그것을 정치적 중립이라는 용어로 해서 마치 나는 정치적 경향성이 없는 마치 뭐 투명 인간처럼 한다는 것은 나는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개인의 각 개인의 정치적인 중립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저희 뭐 역사를 가리켜도 한국사 선생님이 정치적 중립에 입각해서 가리킨다. 네, 네. 그럼 일제 식민지 지배를 정치적 중립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나요? 그게? 네. 그렇죠. 뭐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분들이 말씀하신 게 무슨 말씀이 알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많이.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은 네. 어떻게 돼야 되냐면 네네네. 지금 정당법이라든지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정치자금법, 네.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에도 보니까요 65제 정치운동 금지를 아예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개정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들도 개인 시민으로서는 정치인 자유를 행사할 수 있게끔 우리나라만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OECD 국가 다 하는데 우리나라만 안 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건 정치적으로 우리가 예. 선진화됐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좀 법을 바꿔서 예. 5만 교사들의 목소리, 전체 50만 또 공무원을 포함해서 교사들의 목소리에서 이제는 답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